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상입니다. 네, 여러분. 저도 인전을 한지는 한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운전을 하다 보면 비참하게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가끔 볼 수가 있죠. 예. 아, 참, 그볼 때마다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제 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그 밤에 저는 로드킬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 동생도 한두 번 경험이 있었나 봐요. 근데 보면 동물들이 그 헤드라이트, 자동차 헤드라이트 보면은 이렇게 막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꼼짝 않고 그냥 얼어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밤에는 거의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로드킬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아, 근데 만약에 로드킬을 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쭉 찾아보다 보니까 로드킬에 대한 기사가 있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예, 조선일보에서 그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로드킬 절반이 충남에서 발생하고, 충청남도, 그죠? 근데 고라니가 그 중에서 60%라고 하니까 하네요. 아, 참, 이거 안타까운 소식인데, 한번 볼까요? 자, 로드킬, 동물 찾길 사고의 절반이 충남에서 발생한다고 하고요. 고라니가 60%를 차지한다. 충남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충남이? 그건 잘 모르겠네. 저는 전남에 살고 있는데, 여기도 로드킬 당한 생물체를 곧잘볼수 있긴 합니다. 예. 저는 그 너구리도 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뭘 봤었지? 여러 가지 봤습니다. 예. 두더지도 본 적이 있고 두더지는 작았으니까 뭐 아이, 웃을 일이 아니네 이거. 새들도 자주 봤고요. 그래서 고라니도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여기 고라니가 60%를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고라니가 개체 수가 엄청 늘었다는 걸알수 있죠. 왜냐면 이제 고라니가 또 이렇게 많아진 것은 아마 그런 거겠죠. 고라니랑 멧돼지가 많아진 거 이런 거는 아마 최상의 포식자가, 그죠. 뭐 호랑이 같은 거 이런 거다 없어졌으니까, 그죠. 표범 호랑이 이런 거 옛날 우리나라 비교적 최근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호랑이가 1960년대에 경주에서 잡혔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표범은 1970년대 양산이었나? 경남에? 거기서 잡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뭐 거의 남부지방까지 다 있었다는 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호랑이나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 최상위 포식자는 뭐 담비라고 그러죠, 담비. 근데 그것도 개체 수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담비 같은 것도. 뭐 쪽제비 이런 것도 찾아보기 좀 힘들어졌죠. 살탱이라고 그러죠. 살탱이도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그죠? 수라손이 같은 것도 찾아보기 힘든데. 수라손이 같은 거 거의 뭐, 거의 멸종했다고 봐야죠, 그죠? 어쨌든, 5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4년 정도, 4년간, 일반 국도에 로드킬이 7만 199, 1999건, 7만 2천건 정도 되네요. 이야. 7만 2천 마리 정도 죽었다는 얘기네요. 야, 이것도 진짜 엄청난 숫자다, 그죠? 그것이 그저 중에서 3만 3천 사건, 46%가 충청권에서 발생했대요. 야, 또 사고 다발 구간 상위 50곳 가운데 충남이 가장 많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충남에 운전하고 가실 때 여러분, 이런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죠? 그다음에 충북, 경북, 또,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여러분, 전남 같은 데는 그렇게 빈도가 충남보다 떨어진 이유가 아무래도, 차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테고, 그죠? 근데 충남은 이제, 그 교량고 같은 곳이잖아요. 경기도나 서울 쪽으로 가는, 또 그러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그쵸?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아,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그 충남 운전하실 때, 또 그다음에 충북, 경북, 이것도 운전하실 때, 로드킬 주의하시면서, 약간은 속도를 좀 줄이시면서, 특히 야간 운전하실 때, 그렇게 하시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에 많이 움직이니까, 그죠? 예, 동물들이. 피해 동물로 보면 지난 5년간 로드킬의 60%가 고라니. 42,748, 42,480, 4년 동안 4만 3천 마리 정도가 죽었다는 이야기네요. 야, 얼마나 많은 거야, 고라니가. 그렇지. 아니, 뭐, 근데 너무 많아도 이것도 문제겠다. 근데 고라니, 이 로드킬로 인해서, 근데 고라니도 문제지만, 고라니로 인해서 또 교통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럼 인간한테도 피해가 가니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쵸. 그다음 고양이는 15,717건, 너구리가 5,670, 개가 3,737, 멧돼지가 387건. 여러분, 그러니까, 고라니, 그 약간 제가 봤을 때 야간에 야행성이 좀 있는 애 것들이 많이 쳐 죽는 것 같아요. 그죠? 고양이도 그렇고, 그죠? 고양이는 야행성이잖아요. 그죠? 너구리도 밤에 많이 활동하고, 그죠? 그런데 특히 고라니 새끼들이 독립해서 이동하는 시기인 5, 6월에 가장 많았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그죠? 그래서 정부는 2022년까지 사고 다발 구간, 쉬운 곳 중에서 총 189km의 주의 표지판과 울타리 등을 다시 좀 설치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로드킬은 야생동물 피해뿐만 아니라 사체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깜짝 놀라가지고 핸들 틀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오늘은 좀 실용적인 소식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